자, 그래서 오늘은 네? 뭐 음랜드인데 직접 주문하는 거예요. 아, 약간 제가 주문해가지고 만들어주신 건가요? 그죠, 오늘 그리고 매장 원래 쉬는 날이라서 오늘 네. 아무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저 혼자 해야 돼요, 그래서. 아, 그게 내가 나는 좋은데 그치? 수아 아빠는 불리해. 나 직원들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한명 정도가 있는데 보통은 5명이서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보통 그래서 다섯 명뿐이 하신다고요? 희밥님은 몇 인분인가요? 저요? 저는 그러게 제 뱃속에 몇 인분이 있지? 아 그냥 저 오늘 근데 첫 끼예요. 그안 좋은 얘기 아니야? 잠깐만. 아침에 운동도 하고 왔어요. 운동을 하고 왔다고요? 네. 그지 혼자 먹으니까 1인분이지. 큰일인데? 그거 주문 넣는 거는 배웠죠? 네. 이제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눌러요? 아니 잘 눌리나 선택해 아닌 볼. 것 같은데 왜 종류별로 하나씩 다 누르는 거죠? 이게 맞아? 계속 올라오는데 줄줄이 이거 다 시킨 거예요 지금? 네. 일단 하나씩 다 먹어봐야 되잖아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배고프구나. 일단 음식부터 만들게요. 네. 네. 나오는 대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드리면 되죠? 네. 네, 하나씩 다 들어왔네. 이거 어디다 꼽아두냐? 나 잠깐만. 빌드 꼽는 데가 없냐? 이게 더 웃겨. 한 명, 23만 6천 원. 근데 한 명이야, 한 명. 잠깐만, 저기서 연어 포켓 통골뱅이 거기서 나가고 치킨버거 거기서 나가고 콩잎은 튀겨줘야 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요. 나 이렇게. 아니 거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치킨하고 스테이크랑 잘 지내고 있죠 요새? 아 여러분들 어서 진행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이 급해서. 여기 코팅팬하고 안 코팅팬의 차이점이 있는데 도대체 뭐죠? 팀장님. 아니 선생님 사장님 아신가요? 어? 파스타는 네, 파스타는 안 코팅팬? 네. 네. 코팅팬 스테이크는요? 직원들은 안 코팅해요? 나도 안 코팅. 연어는 코팅? 사장님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저는 메뉴만 디자인했어요. 그죠? 이게 그 원 셰프님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는 안 뛰거든요. 배고파요. 알겠어요. 잠깐만.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스테이크를 하고 권의 아이들이래. 아니 와 펜 4개 펜 4개인데 지금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나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데요? 잠깐만. 여기 꺼졌는데? 껐어요 일부러. 아 껐어요? 태울까봐. 하나씩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욕심 부리면 안 되니까. 아프세요. 아니 여기 메뉴가 총 10개인데 제가 사실은 오오오 원래 오. 불이 나면 안 돼. 안 돼? 원래 불이 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불 내면 아니, 원래 저 먹으라고 너무 막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불 나면 이제 저희 권 셰프님 같은 경우 등짝 때리고 이러는데 괜찮아요. 나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내 메뉴인데 그지? 아, 일부러 굶은 게 아니라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아 배고프다. 금방 해드릴게요. 네. 수담님은 파스타 좋아하니까 일단 파스타부터 아, 바로 파스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이랑 메뉴가 조금 바뀌었네. 최근에 먹었던 거 뭐예요? 저번에요? 최근에. 최근에요? 최근에 먹방 찍은 거 없어요? 최근에 메뉴. 뭐였지? 뭐 먹었지? 아,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뭐 먹었지? 최근에 뭐 먹었죠? 아니, 어제 먹은 게 기억이 안 나. 어제 뭐 먹었어? 어? 아, 어저께는 네. 어저께는 양갈비 먹었어요. 양갈비 먹었어요? 네.
근데 양갈비 그거는... 얼마나 드신 거예요? 아 그거는 그건 촬영이 아니라 그냥 약간 아, 촬영이 아니고 네, 아니었어서 촬영으로는 최근엔 마라탕. 아 뭐... 감사합니다. 우와. 근데 뭐 촬영이나 촬영이 아닌 거나 항상 똑같이 먹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이거 그 일부러 제일 빨리 되는 거니까 이거 양 엄청 많이 준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원래 그만큼씩 나. 아 원래 그래요? 어, 양 마, 야, 이거 샐러드 하는 지, 것도 오늘 직원이 거니까. 하는 건 우리 오리지널 레시피. 내가 하는 건 내 오리지널 레시피. 뭐야 여러분? 이쪽에서 하는 건 약간 좀 양이 이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애정과 사랑을 담아가지고 주는 거니까. 근데 저쪽은 그냥 계산대로 해가지고 좀 차가운 느낌으로 나가는 거고. 아, 그러면. 그죠, 그죠. 송아빠님이 하는 게 더 맛있을 수 있다. 우리 파이팬은, 아, 여기 있구나. 이건가요, 파이팬? 이거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 아, 네,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요거는 요 바삭한 거랑 섞어가지고 쌀 잠깐만 찢어드시면 되고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먹어요? 에? 이렇게요? 네, 그렇게 드시면 돼요. 맛있게 잘 드실 줄 아시네요. 알면서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잠깐. 그 연어를 여기다 굽고, 연어 여기다 하나. 이건 뭐지? 이건 뭐예요? 네? 그거는 올챙이알? 퀴노아, 퀴노아예요. 퀴노아. 퀴노아라 그래가지고 퀴노아? 어, 저, 아, 슈퍼푸드예요. 슈퍼푸드. 슈퍼푸드. 왜 슈퍼푸드예요? 에? 왜 슈퍼푸드예요?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먹으면 건강해져서 슈퍼푸드다. 아, 드레싱이 네, 고객님. 저기 네이버 그냥 저기 블로그 평 보고 드셔주시면 안 되나요? 혹시 지금? 잠깐만요. 샐러드는 하나만 먹어야겠다. 얘를 좀 넣어줘야 되고. 약간 참깨 고소한 드레싱. 그리고 희밥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와서 한번 먹어봤잖아요. 네. 뭔가 맛에 심각하게 차이가 나면 알려주셔야 돼요. 완전 맛. 막 탄만 나는 거 아니야? 저거 불안한데 저거? 저 파스타? 파스타 왜요? 불안해요 뭔가. 파스타 불안하다고요? 네. 아유 제가 그래도 다 먹어보고 드려요. 양심은 있어요 제가. 아 샐러드 양이 많네요. 샐러드로 배가 불러야 되니까요. 우리 이거 치즈 뿌려주는 거 맞죠? 맞죠, 맞죠. 아, 치즈 뿌리는 것도 몰라요? 크러시드 레드페퍼, 오케이. 자, 여기 저 나왔습니다. 얼마나 파스타, 네. 호불호 파스타. 잠깐 야채를 옆으로 넘겨둘게요. 이건 어떻게 먹어요? 네, 아 얘는요 계란을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섞어가지고 드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먹어봤으면서 계속 물어보시네요, 이분. 아, 까먹었죠, 그거 한 달도 더 됐는데. 옆으로 괴롭히는 건가? 잠깐만. 고추기름을 두 큰술을 집어넣고 고추기름 두 큰술에다가 잘 보이나? 이, 아이씨 잠깐 크러시드 레드페퍼 다 엎었는데 괜찮죠 여기? 아니, 사장님이 어? 먹는 것도 안 설명해주고 왜 피클 같은 건 없어요? 피클이요? 네 피클 당, 뜨거우니까 당근 라페 어딨어요? 진장손님, 진장손님. 생크림 하나에다가 고객님 연어가 좀 늦게 나갈 것 같아요. 연어가 껍질이 다 달라붙었어요. 망했어요? 네, 연어가 껍질 다 달라붙어가지고요. 좀 천천히 나가니까 좀 양해. 딴 거부터 먼저 드릴게요. 원래 이 맛인가? 네. 원래 이 맛이었나? 연어가 아, 감사합니다. 껍질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뭔가 애매한데? 아유 고추기름 왜 이렇게 냄새가 나니? 뭐라고요?
뭔가 이거 연어 소스에 굴소스 부족한... 들어가나요? 몇 개 들어가요? 뭔가 부족한 느낌이야. 하나 반 넣고 하나. 이거 왜 어디서 울리니? 아이 시끄러 뭐야 이거. 네 희밤님 뭐라고요? 뭔가 애매한 맛이에요. 뭔가 애매해요? 소스. 왜 애매해요? 뭐가 문제예요? 왜 그래요? 아 사장님이 레시피를 몰라. 아니요. 그게 내가 저기 구상했던 맛이에요. 지난번에 왔던 것보다 더 맛있죠. 아 좀 삼삼해요. 어? 뭐라 하지? 삼삼하다고? 좀 약간 싱겁다. 그거 싱겁? 그거 왜 그러냐면 지금 운동하고 와서 그래요. 아 그래. 네. 본인 탓이에요, 본인. 아 저번에는 뭐야? 이거 먹고 와 이거 진짜 개 맛. 아 그때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그때는 조금 먹고 집에 보내려고 약간 좀 짜게 한 거고요. 오늘은 이제 천천히 많이 먹으라고. 약간 마늘이 덜 우러난 것 같아. 마늘이. 마늘이 좀 덜 우러난 것 같아. 마늘이 덜 우러났다고? 마늘을 씹으니까 맛있네. 아 마늘을 좋아하시네. 그럼 얘기하시지. 제가 더 우려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더 해서 드릴게요. 마늘 기름이 이 까사레채 몇 분 하는 거예요? 아 다 따뜻해지면 돼요? 이거 저기 저 옥수수는 몇 큰술이에요? 옥수수 한 네이들이요? 네. 마늘이 사각사각해. 옥수수 이거 소금 간도 하는 건가요? 네 소금. 이건 또 뭐지? 이건 뭐예요? 걔는 그 저의 시간을 벌어줄 냉음식이에요. 아, 죄송해요. 이거 고수죠? 네. 고수를 제가 못 먹어서. 아 고수. 희밤님 고수 못 먹으니까 네. 고수 다 빼주셔야 돼요. 네. 매너가 없네요 사람이. 이건 뭐지? 이건 뭐예요? 치킨? 네? 황태! 네. 황태? 황태. 황태를 튀긴 거예요. 괜찮죠? 치킨 플레이트 라운드인가요? 치킨 플레이트 라운드죠. 네. 아, 내 마음대로 담으면 되나요? 아, 오늘부터 레시피를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니까요. 꼬우면 상하시고. 아니, 이거 원래 알단테예요, 알단테? 이거는 원래 약간 알단테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원래 이래요. 원래 그런 거죠? 예, 예. 원래 안 그래도 오늘부터 바뀌는 거예요. 나 원래 약간 사기당하는 기분인데. 아니에요. 희밤님이 이 새로운 피드백을 받은 뉴 마야르 레시피 드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레시피가 다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 먹을. 오늘도 레시피가 근데 아직까지 다 먹긴 하네요, 용케. 오늘만. 아, 근데 약간. 이거 좋지? 감사합니다. 와, 네. 아, 이거 치워요? 그래? 아, 이거 오늘 혼자 있으면 조질 뻔했네. 답이 없는데요? 자극적이야. 얘는 좀 자극적이야. 호불호 파스타는? 이거 치킨에 감튀가 들어가나요? 아 예. 조용해라 누구니? 호불호 파스타는? 심심하고? 얘는? 치킨이 나왔어요. 네. 자극적이고. 치킨이 나왔는데 아, 저 맛있었어. 치즈 소스. 개인적으로 치즈 소스 좀 제 스타일 아니에요. 후덕후덕해. 담아드려. 이거 또 뭐야? 국밀. 골뱅이 안 먹어. 이거 손님 원래 감튀랑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감튀는 제가 네. 지금 튀기고 있어요. 빨리. 좀 이따 같이 나갈 거예요. 이게 뭐 김치찌개 김치 빼고 나오는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아니 이건 치킨이니까 김치는 들어가 있어요. 아. 이 두부가 빠진 거예요. 두부 따로 드릴게요. 아. 일단 햄버거. 이거 햄버거 뭐지? 무슨 햄버거지? 저번에 없었던 건데 내슈빌 치킨버거 세트? 와 여러분 이거 햄버거 빵이 원래 약간 이렇게 밍숭맹숭한 거죠? 사장님 대답은요? 네? 빵이 원래 이렇게 약간 네. 비건 빵이에요? 비건 빵이요? 아 브리오슈 빵이에요. 브리오슈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와, 제가 치킨... 매주 연습을 해보긴 해봤는데 많이 못했어요. 할 줄 알았는데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연어는 뭐 레어로 드시는 편인가요? 네. 연어 레어로 먹어요? 연어 회 좋아하죠? 네. 아 근데 좀 더 미디엄 레어 정도? 미디엄 레어 정도?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버거 진짜 맛있다. 버거가 맛있다고요? 버거는 내가 안 만들었는데요?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도 맛있는 거야. 본인은 맛있어. 이건 몇 살아? 아, 맛있겠다. 아니 진짜 직원분이 요리 더 잘하셔. 연어 또 들어가는 거 뭐죠? 소스에 연어 끝이에요? 음? 여기에 날치알 들어갔죠? 전 또 뭐지? 위로 올리고 파슬리 좀 줘도 되나요? 쪽파 좋아하세요? 이밤님 쪽파 좋아하죠? 쪽파 좋아요? 쪽파 원래 안 들어가는데 제가 쪽파 넣어드립니다. 연어 스테이크. 어? 와, 나 뭐 많았다. 아, 이거 너 천천히 내드려도 되겠네. 음식이 너무 빨리 나간다, 지금. 그죠? 뭐랬지? 이거 왜 내 저 프라이팬이 타고 있니? 잠깐만. 폭립. 이거 폭립은 뭐예요? 튀긴 거예요? 예? 예. 그냥 먹으면 돼요? 폭립 그냥 드시면 돼요. 라즈지 같네? 폭립 그냥 드시면 돼요. 맛있다. 맛있다. 초코로 파스 나갔고, 하프치킨 나갔고, 스테이크 안 나갔고, 푸틴이 하나 있네요. 나가고 연어 스테이크 나갔고요. 황금 볶음밥 해야 돼. 맥주 한 잔만 줘. 예예예. 예. 뭐라고요? 맥주 하나요? 알겠습니다. 맥주 한 주세요. 맥주 아니에요? 술을 빨리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취해가지고 덜 시키지 않을까? 아 오늘 취하고 가야겠다. 그럼 이거 후라이팬을 내가 닦는 건.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아니 씨. 사장님이 인턴 같아. 아니 스펀지가 없어서 스펀지. 아까 프라이팬을 다 썼어. 아 뜨거워. 음식 하나당 두 개씩 쓴 거지? 왜 이렇게 많이 쓴 거야 이거? 뭐지 이게? 너무 뜨겁네. 어, 감사합니다. 프라이팬을 좀 더 사요. 우리 한 100개 정도 사면 안 될까요, 이거? 네. 황금 볶음밥 좋아하시죠? 네. 황금 볶음밥 해드릴게요.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돼요. 트위치는 이거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연어 한번 먹어볼게요. 네, 연어 드셔보시고요. 이건 그냥 연어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이렇게 이 정도 익는 거죠? 잘 익었잖아요. 제가 연어는 잘 구워요. 아 진짜 맛있다. 스테이크 가니쉬가 뭐죠? 감자. 아 감자. 야 이거 맛있다. 뭐 못 찾아 못 찾아. 에? 포팅 팬? 뭐 하게? 에? 뭐야? 연어 또 왔어요? 먹고 있잖아 지금. 아니 너무 맛있어. 뭐라고? 이건 뭐예요? 면은? 떡볶이? 떡볶이가 생긴 거. 까사레치 맞죠? 까사레치. 까사레치요? 까사레치. 연어 하나 더요? 알겠습니다. 아, 연어. 연어 금방 나갈게요. 볶음밥. 황금 볶음밥. 황금 볶음밥 계란 모양 잡을 때 그릇 쓰나요? 통긋. 그냥 해도 돼요? 통긋 그릇 하나만 갖다 주세요. 이게 뭐라 했지? 감자요. 어떤 거요? 푸틴이 뭐예요? 푸틴이요, 푸틴. 푸틴은 그... 네. 왜?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냥? 그냥 그 섞어서 먹으면 돼요. 약간... 네. 맛있어요. 폴드포크가 올라간 건가? 네. 이게 처음 먹어보면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희밥님 있을 때는 없었어요. 야, 문제의 순간인데요. 회오리 오믈렛을 전혀 연습을 안 했거든요. 큰일이네요. 이거는 약간 뭐라 하지? 장조림이랑 감자튀김이랑 치즈랑 같이 먹는 맛. 고맙고요. 야 이건 뭐야? 이거는 무슨 소스죠? 이건 무슨 소스죠? 네. 걔는 치킨과 함께 드시는 이거요? 치즈 소스 디핑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네, 스테이크가 나가야 되는데 스테이크 접시가 뭐지? 얘인가? 또 이렇게 닭다리를 뜯어줘요. 이건. 자, 오늘은 저희 조금 데코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실제로 저희 돈 내고 드시는 건 이렇게 안 나가는데. 옛날 통닭. 네. 옛날 통닭 같아요. 옛날 통닭 같은 느낌이죠?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만들었어요. 네, 여기 마이아르 스테이크입니다. 와, 스테이크? 스테이크. 무슨 부위예요? 돈마호크예요, 돈마호크. 근데 감자튀김이 원래 이렇게 많이 줘요? 감자튀김 원래 많이 줘요. 제가 감튀 저기 중독자예요. 요즘 많이 들어요, 좀. 원래 많은 거예요, 원래. 네.
아, 실제로 감튀 약간 배 터지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 감튀가 감튀 엄청 많고 감튀 엄청 많고 여기도 다 감튀야. 아 그죠 그죠 그죠. 남편은 많이 주는 것 같아. 아유. 아이고. 닦고 갈게요. 아, 오늘 혹시라도 집에서 쉬는 직원들이 이걸 보고 지금 얼마나 혀를 차고 있겠어요. 저 직원분은 무슨 죄시죠? 네? 여기 한 분은 무슨 죄예요? 소스는 무슨 소스냐고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기 한 분 나오신 분은 무슨 죄예요? 나오신 분은 무슨 죄냐고요? 응. 이분은 저 매장 직원이 아니에요. 유튜브 팀이에요. 동고동락하는 사이죠. 아이씨 뭐야 이거. 와인. 와인이잖아 이거. 나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와인 좋아하죠? 와인 좋아하긴 하죠. 계란에서 살짝 와인 맛이 나도 되나요? 네. 아 오케이. 먹으면서 취하는 거네요? 열린 분이네. 아 치킨 맛있다. 너무 좋다. 회오리 오믈렛만 하면 돼 이제. 너무 뜨거운데? 그러면 마이어리 스테이크 나갔고 푸틴 나갔고 황금볶음밥 하나 남았고 연어 지금 구워지고 있고 연어 한 3분 더 구우면 되고 이제 되게 촉촉하네요. 근데 이거 옥수수. 네. 옥수수 이거. 예예. 예. 예 말씀하세요. 저번보다 뭔가 네. 덜 고소한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옥수수가 덜 고소하다고요? 네. 음아 그래요? 제가 참고할게요. 옥수수 탓이래. 예? 아 뭐? 네. 잘 되세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은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왜 땡미러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실제와는 다르다. 아니 계란도 저번보다 약간 야매 같은 스타일이야. 아니 더 익힌 거예요. 조금 더 크리스피한 느낌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더 익힌 거예요. 더 익힌 거. 희밥님 드시는 걸 보니까 딱 이제 촉촉한 거보다는 좀 이제 바삭한 거. 약간 좀 중국집에서 간짜장 위에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한 거라서 이게 싫으시면 얘기하세요. 다음부터는 촉촉하게 드릴게요. 알았죠? 드셔보시고. 네, 소스는 뭐죠? 소스는 마파 소스. 돼지고기랑 마파 두부에 들어가는 소스. 약간 빈 공간은 전부 다 이거 그 쪽파로 메꿔주면 돼. 혜원이가 근데 그러니까 아 저번에 봤을 때 진짜 이뻤거든. 그거는... 아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그거 잠깐 뭘 보여드려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먹어요. 아니 지금 얼마나 이뻐요 지금. 제가 보세요. 제가 지금 회오리가 잘 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다 소스를 다 발라놔가지고 지금 잘 된 것처럼 보인다고요. 연어가 거의 다 됐어요. 야매야 야매. 고추기름 두 큰술에 연어 타는 거 아니에요? 네? 연어 아니 안 타요. 아주 완벽하게 익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어는 저 훈수 안 받습니다. 에드워드 권 미만 훈수 금지 연어. 아 이거 한번 먹어봐요. 아니 잠깐만 여러분 뭐예요?
이거 그냥... 불이 붙냐? 불맛 좋아하죠? 아, 네! 예, 예. 모양이. 자,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뜯어냈다. 이거 맛있다. 이거 소스는 약간 예, 예. 짜장밥? 예. 짜장밥 소스, 소스 그런 느낌. 소스가 짜장밥 소스냐고요? 짜장 느낌 나는. 아니, 짜장 아니에요, 지금. 짜장은 아니고요. 하이라이스. 비슷한 느낌이요. 네, 비슷한 느낌입니다. 짜장밥은 아니고요. 짜장밥은 선 넘네. 뭐야, 엄청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요? 네. 야, 그걸 잡고 뜯을 줄은 몰랐거든요. 중간에 지금. 잡고 뜯을 줄 알았으면 뒤쪽도 제가 색깔을 이쁘게 냈어야 되는데 오돌뼈 접시에 넣고 할 쪽만 하고 한 짝만 색깔을 제대로 냈거든요. 아, 그게 방심하시면 안 되죠. 우리 합의했던 대로 해요. 아, 물렁뼈가 있어서. 아이고, 감자튀김이 진짜 너무 많이 주시네, 이거. 감자가 너무 많나요? 네. 희밥님을 위해서 감자는 그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희밥님이 좀 질릴 수도 있으니까 감자 좀 줄여서 해드릴게요. 감자보다 한 공기는 먹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이, 평소 같으면 좋았는데 다 흘려가지고. 너무 좋다. 최고다. 와, 근데 돈마크인데 되게 부드럽다. 돈마크 부드러워요? 다 양념을 좀 미리 마리네이드를 해놔서 그래요. 특제 마리네이드. 그 소스 누가 안 집어넣었니? 이거 여기다 빨리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예, 연어 나왔어요. 연어. 연어가 소스가 살짝 묽어 보일 수도 있는데 묽은 게 아니고 좀 편하게 떠드시라고 약간 좀 해장하라는 느낌에서 국물처럼 만들어 드린 거니까. 아, 아까는 버전 1, 이건 버전 2. 그죠. 이거는 좀 드시다 약간 좀 뻑뻑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또 이제 드시는 걸 보고 이거 좀 맞춰 드시라고 해드린 거. 맞춤 서비스. 감튀 많으니까 이거 찍어 먹고 이러라고. 네. 아, 국물 맛있다. 그치, 국물 있어야 잘 들어가니까. 그죠, 국물 있어야 잘 들어가니까. 뭐 메뉴에 없는 거 해드려. 뭐 계란탕 해드려요? 왜? 아, 그래요? 그런 거에 당당하게 예라고 하지 말아요, 잠깐만. 저는 원래 계란탕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어. 저 원래 탕 있어야 되거든요. 계란탕. 이거 무슨 육수죠? 치킨이 혼다시? 오케이, 오케이. 정말 그런 거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괜찮아. 이미 방송에서 얘기했어. 아, 치킨 혼다시. 치킨과 혼다시. 그죠? 계란물로 육수에다가 뽀글뽀글하면 계란탕. 쪽파 있으니까 넣으면 계란탕. 감자튀김이 너무 많아. 이거 찍은 거야. 국그릇 하나만 주세요. 버거만으로 네. 해주세요. 버거를 넓은 뭐야? 버거만? 감자튀김 말고요. 감자 없이 버거만. 네. 감자 없이 버거만이요? 네. 버거 노감자. 버거 노감자. 감자 싫어하시는구나, 희밥님. 감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저 탄고지 다이어트 중이라. 맛있다. 야, 조미지다. 이 치킨 스타 미쳤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감자가 아니라 계란. 네. 버거국인데? 그거 맛있다. 자. 이제 뭐 다이어트 좀 하셨나 봐요? 아, 다이어트? 아이, 얼굴이 좀 해쭉해졌어요? 의도치 않게. 에? 의도치 않게 빠진 거예요, 빠진 거. 의도치 않게 빠졌다고요? 네. 뭐 얼마씩 먹으면 빠져요? 술을 오지게 먹고 하루 굶으면 됩니다. 술을 오지게 먹고 하루 굶으면 살이 빠진다고요? 네.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술 다이어트인가요? 하루 종일 물도 못 먹어요. 물도 못 먹는다고? 뭐 바디 프로필 찍는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 그거 네. 아직 날짜는 안 잡았어요. 날짜는 안 잡았어요? 네. 그 예전에 치킨 대전 찍을 때 12월쯤에 얘기했는데 지금 3월이 넘었는데 아직 날짜를 안 잡은 거예요? 아 시간 많으니까요. 2022년 프로젝트 이런 거 같네요. 네. 네. 요새 방송 많이 찍고 있잖아요. 아 연어 진짜 맛있다. 네? 연어 진짜 맛있어요. 연어가 맛있다고요? 네. 방송이요? 방송 하나도 먹어요? 네? 저희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밥이나 먹어요. 네, 앞에 가서 얘기할게.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 식사요? 했겠어요, 지금? 근데 원래 이게 약간 생연어같이 나오는 게 맞죠? 생연어같이 나오는 거냐고요? 아까 레어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번엔 살짝 좀 바꿔봤어요. 아~ 지금 딱 좋지 않아요? 네. 그죠? 자, 이거 좀 드시고 국물. 오. 계란국. 희망님 그 메뉴를 막 커스텀해도 좋으니까. 아 진짜요? 네 마음대로 해주세요. 뭐 이 소스에 이걸 달라거나. 오. 뭐 그 연어 진짜. 소스에 치킨을 달라거나. 뭐 연어를 그냥 두 개를 구워가지고 뭐 감튀 위에 올려달라. 아 진짜요? 네, 뭐든지 이제. 그럼 연어를 두 개를 구워서. 네 연어를 두 개를 구워서. 저거 위에 올려주세요. 콘 위에다가 올려드려요. 네. 그리고 이 소스를 살짝 뿌려주세요. 연어를 두 개를 구워서 콘 치즈 위에다가 올린 다음에 연어 소스를 뿌려달라고요? 살짝만. 살짝만. 네. 내보내 이 사람 뭐야? 근데 진짜 네 묽네요 엄청. 물 이번에는 약간 좀 진하게 네, 해드릴까요? 진하게 해요. 알겠습니다. 거의 물 물인데? 물 아니에요. 그럼 소비자들이 저기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잖아요. 물 아니에요. 물 같은 비슷한. 그냥. 비슷한. 아니, 좀 더 졸였어야 되는데 덜 졸였어요. 빨리 드시고 싶은 것 같아가지고. 아 맛있게 해주세요. 맛있게 해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가 아니라 맛있게 드리겠습니다. 빨리 맛있게? 빨리 맛있게. 예전에 빨리 맛있게 많이 들었거든요. 좋다. 연어 오늘 다 죽었다. 연어 다 뒤졌다. 사장님이 영업을 방해 중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햄버거 노 프라이 노 감자. 노 프라이. 아이씨. 어 좋아. 아. 맛있다. 연어 두 개를 구운 다음에 콘을 위에다가 얹고. 아니. 그다음에 콘 위에 연어를 얹고. 콘 위에 연어를 얹고 그 위에다가 연어 소스를 걸쭉하게 해서 뿌리는데 해산물 들어가는 걸로. 해산물요? 네. 이거 오징어 이런 거? 네. 아니 안 해도 돼. 빼고 그냥 네, 연어 빼고. 소스만. 네. 까다롭네. 연어 불을 좀 쫙 뜨거. 연어 불을 좀 줄이고 불이 너무 세니까 진정하시고. 아, 볶음밥 진짜 맛있어. 그다음. 얘는 진짜 예예 아깝게 맛있어요. 아, 예? 아깝게 맛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피드백을 지금 잘 받고 있어요. 햄버거. 네. 와, 네.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네. 뭐 돈마호크를 세 겹으로 싸가지고 치즈를 끼얹어 주세요. 뭐 이런 것도 되니까. 아, 돈마호크 진짜 맛있어. 돈마호크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워요? 네? 돈마호크 엄청 부드럽던데? 돈마호크 부드럽죠? 네. 그거를 마리네이드 할 때 잘 마리네이드 하면 돼요.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뭐 좀 잘하면 어머나. 아깝게 맛있는 게 아니라 아깝게 맛있다. 아까 전 거. 아까 전 게. 아깝게 맛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저 두 개 먹었거든요. 방금 전에 한 개. 야. 저거 진짜. 네? 이게 진짜 맛있다. 어 맛있어요? 먹어. 그거 육식맨님 레시피를 조금 더. 마개조 해가지고 첨가한 거예요. 이것저것. 야 먹어본 치킨버거 중에 제일 맛있어요. 먹어본 치킨버거 중에 제일 맛있어요? 와 그 말밖에 안 들리네요. 너무 좋아요. 고맙고요.
원래 희밥님이 그 입 발린 말 잘 못하거든요. 치킨 대전 나와가지고 심사할 때도 입 발린 말을 못해가지고 작가분들이 맨날 이제 부들부들하고. 근데 이건 승우 아빠가 만든 게 아니래. 아,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정말 입 발린 말을 하나도 못 안 하네요. 아, 저는 몰랐거든요. 네네.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거든요. 네. 정말 입 발린 말을 전혀 못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내 무덤을 팠네. 자, 연어 소스. 고추기름 두 개. 여기에다가 크림 하나 반 넣고 졸이고, 뻘쭉하게, 찐득하게 졸이면서, 마늘 살짝 넣어줄 거고요. 사장은 원래 요리 못해. 아니야, 생화바님 잘했었어. 뭐라고요? 잘했었어. 뭘 잘해요? 요리 잘했었다고요. 요리를 잘했었다고요? 네. 아, 날 대신 대변해 주는 건가요? 그리고 과거형이네요, 왠지 들어보니까. 아, 저 그 김포 그때까지는 좀 과거형이네요. 괜찮았는데 요즘 이게 세 달 만에 나가신대요. 예? 요즘 이제 주업을 마케팅으로 나가신대요. 주업을 마케팅으로 했다고요? 아, 마케팅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아니에요. 뭐가? 무슨 얘기예요? 저는 다음 달 메뉴도 지금 짜고 있어요. 다만 한번 짜고 머릿속에서 기억을 다 없애버릴 뿐이에요. 진짜 촉촉하고 이 샐러드랑 너무 잘 어울려요. 샐러드랑 잘 어울려요? 네. 뭐가요? 햄버거요. 아, 버거잖아. 버거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버거에 대한 찬양은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이야, 계란국. 갑자기 계란국을 칭찬하네요. 오, 맛있다. 계란국 맛있어요? 네. 감사하네요. 감사하다. 치킨 혼다시 1승. 연어 한 3분만 기다리시면 제가 뜨끈뜨끈한 걸로 드릴게요. 네. 응? 존맛탱. 아니, 치킨 혼다시라는 게 네. 치킨 스톡이에요? 네? 치킨 스톡? 뭐가요? 치킨 혼다시? 아니. 혼다시는 해산물만 나는 맛이고 치킨 스톡은 조미진만 나는 맛이에요. 둘이 좀 틀려요. 연어는 어떻게 익혀드려요? 초창기 버전? 처음 버전? 네, 연어 처음 버전? 살짝 더 익혀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너무 레어한 거 안 좋아하시네요, 희밥님. 그게 아니라 아까 그 연어 포케를 먹으니까 연어 생은 먹었어요. 아, 생은 이미 먹은 거니까 이건 익은 걸 줘야 된다. 네. 오케이. 자, 이 벌쭉한 소스는 연어 위에 뿌려드려요? 아니면 옥수수 위에 뿌려드려요? 위에. 연어 위에 해서 연어 위에요? 흘러내릴 수 있게. 흘러내리게? 껍질을 바삭하게 용암, 했는데? 네, 용암처럼. 알겠습니다. 그 껍질을 안 바삭해지기 전에 다 먹을게요. 아, 네. 이제 눅눅해지기 전에 다 먹겠다. 네. 아름답다. 손에 다 묻었네. 아, 관우 같네요. 연어가 눅눅해지기 전에 다 먹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뭐야, 뭘 또 시켰네? 소보루 파스타 언제 시켰어요?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못 봤어요, 주문을. 이건 아까 그거, 연어 그거. 네, 보통 주문을 못 보면 욕을 먹는데 저는 욕을 안 먹네요. 계란국이랑 계란볶음밥 같이 먹고 있어야겠다. 자, 연어를 구워서 이거 그 맛인데? 연어를 구워서 여기에다가
걸쭉하게. 어, 네. 뿌려드리면 되죠? 어, 이거. 네, 말씀하세요. 아, 왜, 왜. 먹어본 맛인데? 먹어본 맛이라고요? 네. 제 식당에서 먹는 맛은 다 먹어본 맛이에요. 오, 좋아. 아, 이거예요. 이 느낌이야? 네. 라바, 라바, 라바. 용암. 어. 와, 이거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지려요? 비주얼. 여기 팔 화산. 아, 좋다. 아, 좋다. 멋있어. 너무 좋다. 치즈 뿌려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네. 생각보다 치즈를 안 좋아하는 희가. 네, 저 치즈를 안 좋아해요. 이거는? 네. 아니요, 여기 설명해줘. 연어 두 개에 옥수수 콘 깔고 위에 그 소스를 뿌린 제 특별 주문 음식입니다. 커스텀 메뉴? 네, 커스텀 메뉴. 이 감자튀김은 살짝 옆으로 잠깐 치워줄게요. 그 다음에 주문 누르신 거는 소보로 파스타. 소보로 파스타 아까 것보다 조금 빡빡하게 해드려요? 아니면 국물 더 많게 해드려요? 아까보다... 아, 아까만큼 딱 좋은 것 같아요. 아까가 딱 좋다? 아까께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아까께 기억이 안 나신데. 그러려고 저렇게 말고. 아까께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본 건데. 이거 조합 네. 너무 좋다. 어때요? 조합 너무 좋아요? 좋아. 네. 녹아? 네. 아, 연어 진짜 잘 구웠다. 네? 연어 진짜 잘 구웠어요. 그래요? 네. 아, 고맙습니다. 기쁘네요. 인정받은 느낌. 저 맥주 하나만 더 먹어도 될까요? 어, 맥주요? 마음껏 드세요. 마늘 좋아하시나요? 네. 마늘쫑은 좋아하나요? 네! 마늘쫑. 연어 진짜 잘 먹네. 이거 인정. 아, 좋다. 맛있겠다. 우와. 저 이거 한 번만 아, 구경하면 안 될까요? 맛있겠다. 이거 만든 거예요? 네? 네, 만들었어요. 하나 드려요? 네. 그때 나 안 줬었나? 응. 오, 아, 줄게요, 그럼. 따병.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실제로 맥주를 먹는 사람이니까 병따개가 네. 필요하구나. 네. 나는 안 먹으니까. 맥주 따개. 이렇게 한 명 따져요. 아우, 좋다. 이번엔 이 콘이랑 옥수수, 연어랑 같이 맛있게 맛있게 최대한 맛있게 내가 먹어본 가장 맛있는 소보로 파스타. 지금 본인을 세뇌시키고 있어. 야, 진짜 겉바닥도 짱짱해다. 이거 껍질을 진짜 잘 구웠네. 여기서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여기 뭐가 제일 잘 나가냐고요? 네. 1등 바이어 스테이크. 스테이크. 2등 소볼 파스타. 3등 아, 황금 볶음밥. 4등 연어. 5등 아 4등 통골뱅이. 5등 연어. 6등 치킨. 하위 거는 제가 세 달 동안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궁금해가 아, 뭐가 잘 나가나요? 연어 폭발. 연어 진짜 진짜 겉바닥 좋아.
그건 뭐예요? 이거요? 수란이요, 수란. 아, 수란. 수란. 제가 계란을 잘 못 까가지고 미리 까놨어요. 이거 됐어요. 제가 시킨 게 끝이죠? 네, 끝인 게 끝이에요. 다 드신 거죠? 응. 더 안 드셔도 되나요? 아이고. 감자튀김은 뺀대? 마이야르 스테이크 감튀 제외, 폭립 감튀 제외. 폭립하고 마이야르 스테이크. 네. 폭립 튀겨드릴게요. 폭립 몇 개 튀기는 거죠? 7개인가요? 아, 거기서 튀겨요? 아, 알겠습니다. 나 스테이크만 되는구나. 우리 차입니다. 네, 얘를 먹으면 단점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요. 어떤 거요? 맥주. 무슨 맥주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요? 네, 취사로. 마이야르 스테이크 어떻게 커스텀해드려요? 마이야르 그거요? 네.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고기는 그 하나 안 그 짜장밥 소스 말고. 짜장밥 소스 말고. 저는 그 좀 크리미한 소스를 원해요. 크리미한 소스? 생크림이 들어가고? 네. 네. 고소한 약간 그런 느낌? 후추만 나는 거 좋아해요? 네. 페퍼콘 소스 만들어줄까요? 뭐인데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늘을 좀 구워서 가니쉬로 넣어주세요. 마늘을 구워서 가니쉬로? 그 고깃집에서 먹는 것처럼? 네. 점인 마늘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덥네요? 네? 되게 덥다.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내가 집에서 할 때도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죠? 난 덥다고 했는데. 고기는 하나인가요? 더블인가요? 하나로 일단 해주세요. 일단 하나로. 네. 시발요. 와, 이거 너무 뜨거운데? 어, 지가 볼이라서 소통을 가지고 가지고 오랑 깐인 줄. 왜? 아니 아닙니다. 저희 소통이 안 된다고 가지고 오랑 깐. 소통 왜 안 돼요? 지금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아니. 뭐. 이따가 보세요. 어? 이따가 보라고? 아 뭐가 안 되고 있어? 마늘을 구워서. 한번 써봐야겠다. 좋아. 진짜 더워 여기. 에어컨 틀어놨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수면 한 번만 보고 오겠습니다. 네? 화장실. 아 그 마이크 뮤트 해야 돼요? 네. 네. 저 예전에 마이크 뮤트 안 했다가. 저도 마이크 끼고 화장실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마이크 뮤트 안 했다가 폭포자라는 별명이 붙었거든요. 위험합니다. 마늘을 굽고 스테이크 시계 색깔 내가지고 오븐에 넣어주고 자 이렇게 넣고 4분 아닌가? 7분인가? 1분 다음 요리 뭐가 또 있지? 아 없어 마이야르 스테이크가 맛있게 해드립니다. 페퍼콘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육수가 치킨 스톡 있나요 뒤에? 비프 스톡 있나요? 아 됐어요. 있는 걸로 할게요. 있는 걸로. 오늘 이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 희밥님.
집. 이거 먹고 가실 것 같아요. 타는 냄새 나는데? 에? 아니에요. 어디서 타는 냄새 나지 않아요? 제 마음이 타는 냄새. 너무 뜨거운데? 하지마, 뭐 아무것도 안 해. 여기가 원래 약간 음식 양이 한 1.3인분 정도 되죠? 네, 원래 많아요. 어, 저번에도 왔는데 느꼈어. 원래 많아요. 원래 많아가지고 원성을 좀 많이 사서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많아서 원성을 사는 게 적어서 원성을 사는 것보다 좋아요. 아까보다 맛있었어요. 파스타 괜찮아졌죠? 네. 그죠? 이번에는 정성을 많이 담았어요. 아, 아까는 약간 대충했다. 아니, 아니, 아까는 허기를 빨리 채우게 하고 싶었고 이번엔 맛있는 걸 먹이고 싶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인가? 그래, 진짜 맛있다. 이거지. 야, 이거는 진짜 맵다. 이 구운 마늘을 소스에 조금 넣어도 괜찮을까요? 네! 좋은 생각이죠? 좋습니다. 아, 파스타 진짜 맛있었어. 맛있어졌죠? 네. 좋은 이야기인가요? 좋은 얘기로 듣겠습니다. 약간 그런 건 없나요? 어, 나 이거 먹어요. 네. 뭐야? 볶음밥인데 다른 종류의 볶음밥? 뭐를요? 아, 볶음밥인데 다른 종류의 볶음밥을 만들어줄 수 있냐? 어떤 볶음밥 먹고 싶죠? 약간 불맛 쫙 입혀서 고슬고슬한데? 고슬고슬한데? 해물볶음밥. 해물, 고슬고슬한 해물볶음밥? 알겠습니다. 뭐 안 될 거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나는 볶음밥이 있고 해물이 있으니까 안 될 거 없지. 혹시 하나만 더. 근데 제가 한번 따도 될까요? 네. 아, 불이 꺼졌네. 잠깐만. 아, 진짜 맛있다. 볶음밥은 개인적으로 네. 식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먹어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무슨 뭐 맥주를 몇 병을 마신 거야? 벌써부터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 따져요. 술 얼마나 지금 따져. 대박이지. 이거 완전 나 하고 할 거야. 이거 똑딱이 어디 갔죠? 똑딱이? 똑딱이가 뭐죠? 아니 지금 이게 불이 꺼져가지고 우당탕탕탕. 아, 그거 점막이. 아니 뭐야 이거? 뭐 해달라 그랬지 방금? 뭘 볶음밥이었나? 볶음밥이었죠? 맞지? 볶음밥이었지? 볶음밥. 황금 볶음밥인데 해물, 그죠? 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소스는 없어도 돼요. 소스는 없어도 돼요? 네, 그냥 볶음밥만 있어도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슴슴하면서 약간 좀 고소한 걸 원하는 거. 맞아요. 정답. 네, 읽었어, 읽었어. 어, 버터향 이런 거 나면서. 읽었어, 읽었어. 확실히 맛있어. 요새 방송 이것저것 찍고 있잖아요. 네네. 제일 자기 스타일에 맞는 방송 뭐예요? 전 토요일은 밥이 좋아. 토요일은 밥이 좋아는 몇 인분씩 먹어요? 그건 안 정했어요. 안 정해요? 그럼 거의 같이 먹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좀 잘 먹는다. 히바비 평가는. 같이 진행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 좀 잘 먹는다 있나요? 잠깐만요. 살에 걸려. 네? 살에 걸려가지고. 살에 걸려가지고? 괜찮아요. 현지영
현주엽 감독님이랑. 감독님이요? 네, 현주엽 감독님. 현주엽 님이요? 네. 아. 농구 농주엽이. 네. 주 오빠랑 사연 언니, 노사연 님. 와, 그 진짜. 1티어는 여전히 힙합인가요? 1티어요? 그거 어떻게 제 입으로 얘기합니까? 제일 잘 먹는 사람은 여전히 힙합인가요? 그거 어떻게 제 입으로 얘기합니까? 주엽님 유튜브에 끌려간 적 없나요, 아직? 아, 아직은 없어요. 워낙 친해서. 친해서. 워낙 세요? 친해요, 친해요. 친하다고? 아주 그 이거 같아. 여기 지금 후드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재밌어요. 양해 바랍니다. 여기 메뉴가 시즌별로 바뀌나요? 네? 뭐라고요? 메뉴가 시즌별로 바뀌나요? 메뉴가 시즌별로 바뀌냐고요? 네. 응? 바뀌어. 메뉴가 바쁘네. 메뉴가 바쁘다고? 네. 아, 바지 풀어야겠다.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바빠 보이긴 해요. 자, 검사. 자, 한 번에 하나씩 해야지. 한 번에 두 개씩 하려 그러면 가랑이가 찢어질라 그러지. 소스 맛있다. 이거지 이거. 아웃백 생크림 소스. 아. 야, 내가 얘 때문에 맥주를 먹는 거거든요. 좋다, 확실해. 이거 무슨? 이거 무슨 향이 나? 먹으면 맛있네. 소스 이런 거. 아, 진짜요? 근데 뭐 고수의 그 불편한 맛은 안 느껴져요. 다행히. 자, 스테이크 갑니다. 아, 뜨거워. 스테이크 갑니다. 양꼬치는 아니고. 아무튼 약간 중화풍식의 홍립튀김. 스테이크. 와, 진짜 그거 같다. 그죠? 자, 여기다 뭘 얹어드려요? 마늘. 구운 마늘. 이게 소스 이름이 뭐라고요? 이거요? 페퍼콘. 통 후추랑 크림이랑 육수랑 졸여가지고. 페퍼콘이 아니라 페퍼콘. 핑크 페퍼콘 소스. 아무튼 왜 다 묻었어? 하나 끝났으니까 다음 거 하자. 해물 볶음밥. 입 좀 보슬보슬하게. 누룽지인데 이거 잠깐만. 입 좀 바를게요. 근데 이거는 네. 트위치는 네. 이게 막 시청자 몇 분 보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청자 숫자를 볼 수 있냐고요? 네. 지금 나는 몰라요. 아는 게 뭐예요? 저요? 아, 진짜? 아, 이거 여기 계시네. 저는 지금 아는 게 해산물 볶음밥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오기 전에, 아니 시작하기 전에 그때서야 레시피를 이렇게 다시 외우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아, 근데
네, 손님. 네. 송이합니다. 숟가락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네. 숟가락은 있어요. 이거 예, 이것만 예, 치워주면. 예.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식당하면서 힘든 일 없어요? 네? 식당하면서 힘든 적은 없어요? 식당하면서 힘든 점이요? 네. 지금이요.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 세 달 정도 됐는데 오늘이 가장 힘듭니다. 정말 정말 죄송한데 네. 까르보나라 되나요? 까르보나라요? 네. 까르보나라 되죠. 까르보나라 돼요. 우리 베이컨이 있나? 베이컨 좀 주세요. 네. 까르보나라 얘기하니까 그 처음에 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죠? 아 근데 그때 진짜 제가 첫날에 김포 왔을 때 너무 맛있었어. 그 까르보나라가 어? 너무 그 까르보나라 너무 맛있었어. 진짜요? 네. 그 베이컨을 1kg씩 깨려 넣으면 다 맛있어요. 아 그거 이래 혹시 칼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칼? 나이프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자. 야 이거는 핑크콘 엄마 프로세이크에 생크림 소스를 올렸습니다. 와 진짜 두툼하다 새세크. 몇 그램이에요? 이거? 아 복불복 약간. 네 350g이 맞는 것이고 그거보다 두툼은 더 커요. 오. 와 진짜 크 진짜 크죠. 진짜 두껍. 대박이다. 와! 너무 좋아요, 소스랑. 네? 소스가 너무 좋아?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 돼지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돼지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냐고요? 숟가락 좀 가져갈게요. 아, 네. 아, 진짜 그냥 빵 같아, 빵. 우리 베이컨 구하러 간 사람 지금 어디 간 거야? 자 그냥 베이스로 먹을 수 있는 해물볶음밥. 와. 해물볶음밥. 까르보나라. 아 근데 이거 진짜 아 좋아.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에 크림 들어가는 거 알아요? 크림이요? 네. 네. 원래 이탈리아 정통 까르보나라에 크림 들어가요. 어떤 크림이요? 생크림. 네. 들어가요. 원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원래 아, 들어가요. 크림 나왔어요. 새로운 거를 제가 찾아냈어요. 말, 뭔 말이야? 아니야 계란하고 치즈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이탈리아에서 논문에 새로운 게 나왔어. 원래 아~ 크림을 썼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노크림 충들이 난리 났어 지금. 진짜야 진짜. 내가 이거 하나 다룰 거야. 지금 구안찰레 만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스테이크가 하나 더 들어왔거든요, 선생님? 네. 이거는 어떻게 해드리는 거죠?
그걸 지금 제가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네? 좀 고민해 본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알아 먹고. 일단 고기 자체는 너무 부드러워서 지금 고민이 돼. 또 다른 류의 소스를 얹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 요거 찍어 먹을 거예요. 갈비. 이렇게. 와. 이 소스 진짜 맛있네. 콘! 네. 이거 맛있어요. 페퍼콘. 아, 뭐지? 페퍼콘. 페퍼콘 소스. 네. 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고. 두 개 네. 달라는 건 아니죠? 아, 네. 아, 네. 다음 메뉴에 넣어주세요. 오늘은 똑같은 걸 두 번 만드는 거 약간 좀 지금 잘 안 돼요, 오늘. 네. 근데 후반이 더 나. 새로운 맛을 추구해 주세요, 지금. 방금 전에 먹었던 거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진짜 맛있는데? 40만 원. 내가 재고한 게 아니라 가지고 방금 전에 몇 그램씩 넣었는지 몰라서 새로운 맛은 괜찮아. 조금 전에 그 맛 안 돼, 지금. 테이스팅 스푼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휘발성 레시피. 테이스팅 스푼? 어, 고맙습니다. 야이. 땡큐. 본인이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희밥님 자리에 넣어주면 돼. 계란탕. 가스오부시 맛. 좋아. 딱 좋아. 이제 아까 나온 해물볶음밥. 4스푼이 없네. 맥주 하나만 더 주세요. 맥주 하나 추가요. 이거 일단 홍합을 건져내고 이거 맥주 하나 추가요. 그럼 옛날에 아저씨들이 뭐라 뭐 씨앗이 잘 된 거 뭐라고 하더라? 씨앗이 잘 된다고요? 씨앗? 네? 몰라 뭐 맨날 뭐 뭐라 그랬는데 뭐 씨앗? 씨앗이 뭐야? 어릴 때 항상 아저씨들이 그러시더라고. 아 뭐 차가운 거? 아, 뭐 씨앗 잘 된 거 주세요 뭐 이러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 내가 안 마시니까. 일본어인 거 같은데. 어릴 때 이렇게 맥주가 맛있냐? 황금볶음밥 업그레이드 버전. 완전 중국집 볶음밥 같다. 완전 중국집. 네? 완전 중국집 볶음밥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좋다. 대단하다.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지 않아요? 네? 이렇게 동글동글 많은 거? 그 2022년은 그렇게 안 해요. 요새는 이 자연스러운 게 트렌드예요. 말아서 올리는 걸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트렌드라서 그래요. 다음에 말아서 해드릴게요. 네. 오늘 파스타는 저기 솔드아웃입니다. 저는 산다고 다음 해준 다음에 바로 솔드아웃 때리네요. 아 아니에요. 아우 좋다. 아 그래도 소스를 뭐 하지? 소스?
포크 소스. 응. 포크 소스. 지금 크림도 먹었고. 추천해줄 만한 거 없네. 에? 추천해줄 만한 거. 크림도 먹었고. 짜장도 먹었고. 소금 참기름장은 어때요? 승우가 제일 좋아해요 그거. 소금장. 아 이거 쌈장 베이스 소스 어때요? 쌈장? 쌈장 마요네즈? 그런 그런 느낌. 쌈장 마요. 응. 오. 쌈장 크림. 쌈장 크림. 쌈장이 있어요? 쌈장 있죠. 실제로 쌈장 마요네즈를 만들었어요. 오늘 올라간 영상에 썼어요. 아 진짜? 아, 그럼 그거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 이산화탄소를 조금 빨게요. 지금 불꽃이 지금 빨간색이 돼가지고 위험 경보라서 잠깐 이산화탄소 좀 날리겠습니다. 후드를 안 켰더니 불꽃이 빨갛게 타네. 빵이 많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냥 크림을 진짜 잘해. 뚱아빠가 쌈장 크림 맛있어요. 예전부터 느꼈는데 크림, 쌈장 크림 크림 크림류의 소스를 진짜 잘하고 야채는 해도 실제로 이 쌈장 크림 예전에 그 권 셰프님이랑 스위스 다보스 가가지고 거기 만찬 할 때 나갔던 메뉴. 뭐랑요? 스테이크랑? 반응이 좋았어요.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고요? 알았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아니, 저 소통 중이에요. 아, 닦고 청결하게. 아. 여기가 마이야르가 네. 데이트로 많이 오나요? 데이트로는 안 와요. 아, 네? 남자들끼리 회식하러 와요. 아, 남성 팬분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네네. 데이트로 오는 사람들은 있는데 통계를 내봤어요. 한 20% 정도? 아, 나머지 80%는 남자들끼리? 예. 아. 그럼 오면 몇 개 시켜도 돼요? 사람 수 곱하기 1.5 정도 시켜요. 와 그럼 진짜 잘 드신다 그분들도. 여기 한 개 한 개 양이 그냥 일반 양식의 두 배야 거의. 지금 무의식 중에 고기보다 소스를 먼저 만들었네. 와, 엄청 뜨겁다. 아, 오케이, 오케이. 와, 까르보나라 엄청 뜨겁네. 지난번에 고수 모히또랑 오이 모히또 한 번씩 먹었었잖아요. 네. 뭐가 더 맛있어요? 저는 원래 고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오이. 근데 고수 저도 먹을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죠? 네, 막 고수의 향이 막 엄청 난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가지고 와 근데 까르보나 너무 고수를 뜨거워. 근데 왜 싫어하는 거예요? 고수가 민초도 안 먹나요?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민초는 그래도 그나마 먹을 수 있는데 고수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그 게 때문에 음식 본래 향이 망쳐지는 맛? 음식의 향이 망쳐지는 맛? 되게 싫어하네요? 네. 뭐라지? 막 쌀국수 이런 데도 넣어 먹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고수국수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고수국수 같다? 네. 고수국수를 먹으려고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고수만 먹으면 되잖아요. 아 그럼 고수만 먹으면 된다고? 알겠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네. 자기 주장이 강한 건 희범님도 강하잖아요. 저 고수 같은 여자네요. 내가 강한 건 인정하지만 남이 강한 건 인정할 수 없다. 저 내로남불 좀 심하거든요.
내로나 물이 심하다고요? 고수 같은 에이. 사람인데 고수를 싫어하네요. 고수 좋아해요? 네? 고수 좋아해요? 고수 좋아하죠. 저 치킨 드는데도 고수 들어가는 거 못 먹었잖아요. 그거는 희밥님이 안 먹고 지수가 안 먹으니까 저도 안 먹은 거죠. 나도 먹으면 이제 무한해지잖아. 약간 애새끼 입맛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같이 안 먹은 거죠. 저는 사실 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청? 막 그러면 막 쌀국수 같은 거 먹을 때 엄청? 막 산더미처럼 아, 이렇게 진짜? 해가지고. 근데 중국에서 많이 쓰잖아요. 네, 저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유학도 했는데 그럼 고수를 그때도 안 먹었나요? 네. 진짜요? 네. 입에 대지도 않아요. 저는 그 정도예요. 고수가 살짝 들어간 국물도 못 먹어요. 저희는 거의 모든 메뉴에 고수를 첨가해서 주거든요. 저희 고수 사절이에요. 엠바사다. 고수 사절때 아니에요, 진짜. 고수 농사를 지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고려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네네. 땅 좀 있나요? 지난번에 그 땅 샀다면서요. 제가요? 네. 제가 언제요? 거기 그 방송 찍는 거에 거기 샀다 그랬잖아요. 아니, 월세요. 월세? 아, 그래. 월세. 아, 깜짝이야. 나 언제 샀나 했네. 땅이 아니라 그 파주 그 집. 나 파주에서 그 콘텐츠 하는 거 보고 흉가 체험이냐 그랬다가 끝났어요. 지수랑 저랑 송아빠랑 같이 있는 세 명 단톡방에서 아니 왜 흉가에서 밥 먹냐고 이러면서 거기 제 월세집이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계약이 끝났지만 나 진짜 흉가에서 밥 먹는 걸 콘텐츠로 찍은 줄 알았어요. 약간 담력 테스트 이런 느낌으로 해보고 싶긴 해요. 그런 흉가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오기 이런 거 흉가 가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깜짝 놀래면 놀람이 더 클까요? 아니면 내가 밥 먹는 걸 방해해서 화난 게 더 클까요? 그러게요. 궁금하긴 하다. 와, 식도 드시네. 뭐 하시는 분이지? 아이, 음식이 있으니까 먹는 건데요? 아직도 먹으니까 아직도 먹는 분이죠. 그지? 소스를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 한 입 먹어보시고 약간 좀 의견을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쌈장 크림 소스. 보기에는 약간 그거 하나, 맥앤치즈. 맥앤치즈 느낌. 좋아요. 좋아요? 네, 조금 짜긴 한데 네. 고기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술을 먹고 있어서 한 잔 더 마시면 덜 짜져요. 아, 짜네. 소스 진짜 잘한다. 소스 장인이야. 맥주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실제로 그 짠맛 잘 못 느끼는 거 알죠? 모르죠. 그거 주량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짠 걸 잘 못 느껴요. 나중엔 진짜 막 소금 막 뿌려놓은 걸 먹어도 잘 몰라요. 그리고 한 병 더 시키죠. 그죠. 어머님들 그 기술이에요. 마케팅 포인트. 그럼 약간 술을 잘 더 먹은 테이블은 그쪽 음식은 더 짜게 나가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야 더 시켜요. 제 꿀팁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안주는 짜야 돼요. 그래야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밸런스에 맞춰가지고 하시면은 술을 안 시켜요. 그지. 자극적이게. 딱 이것만 마시면 되겠다. 이거는 어때요? 나 좀 먹어봐도 돼요? 네. 이거 네. 아 이거 좀 먹어본 맛이거든요? 근데 무슨 그 맛이라 해야 되지? 저도 하나 먹어볼게요. 먹어본 맛인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먹어본 맛인데 이거 골라야지. 응? 근데 아무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진짜 맥주를 부르는 친구예요. 아 맛있다. 아니 아웃백 맛 아니야 이게. 아 이게 뭐지 약간 좀. 아니 아니 이게 아 중국 음식 비슷한 거 있는 그게 이런 아 생각 안 나네. 어? 이 고추는 아무튼 그 라즈지에 들어가는 거잖아. 어. 근데 이게 또 라즈지 맛은 아닌데. 아 뭐지? 돈마크에다가 쌈장 마요. 쌈장 마요가 아니라 쌈장 크림 소스. 약간 어떤 데 보면 막 투움바 이런 느낌의 소스. 그렇죠, 투움바 느낌이죠. 네. 그다음 파프리카 가루 좀 얹으면 비슷한 느낌 날 거예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자 이제 뭐 해드릴까요? 아 이제 이거만 먹으면 이거만 먹으면 돼요? 나 이거랑 한잔 하려고요. 오 웬일이야? 웬일이냐고요? 첫 끼라면서요. 네 그 뒤에 또 일정이 있어요? 네 오늘 못 찍어요. 아 오늘 찍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약속이라. 근데 이게 놀랍지 않아요. 희밥님하고 여러 번 촬영을 하면서 네. 매번 뒤에는 먹을 장소가 또 있었어요. 아 왜냐면 제주도 가서도 거기 가가지고 그 송은 셰프님 가게 가가지고 삼겹살을 막 20분씩 먹고 저 이거 끝나고 뭐 어디 가가지고 술자리 있어요. 맞아요. 그죠? 지난번에 와서도 이거 다 먹고 그 뭐야 이거 슈바인학생 싸가면서도 저녁에 맞아 나 그때 뭐 저녁에 방송, 또 뭐 먹으러 가야 돼. 방송 있었나? 그죠? 항상 뭔가를 더 먹어서 이제는 익숙해요. 아니 오늘은 생일 파티 그 친한 언니랑 생일 파티 있어서 아, 생일 둘이서 파티? 거기 가기로 했어요. 중국집. 중국집 어디로 가요? 선릉. 선릉? 네. 뭐 먹어요? 만한 전식 먹나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한상 가득 중국 전통 음식 쫙. 네, 거기 아니, 거기도 촬영했던 곳인데 동보성이라고 거기서 동보성? 아, 네. 유명한 데인데? 엄청 큰 곳. 오래된 데요. 네. 맞아. 거기 가요. 저 예전에 할머니 환갑댄가? 거기 가서 먹었어요. 아 진짜요? 큰 데잖아요. 엄청 커요. 막 거의 운동장만 해. 어 근데 언니분이 큰 가구 하셨겠네요 라는데 누가 사는 건가? 아 제가 사야죠. 아 그래요? 네 제 생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생일 사람이 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니, 생일 선물 사주고 싶어서. 생일 선물로 본인이 먹는 밥을 사준다? 뭔가 좀 되게 신선하긴 하네요. 근데? 생일 선물로 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언니가 행복할 것이다. 네. 아 근데 저 만만치 않게 잘 드셔서 아. 좋네요. 야, 약간 윈윈이에요, 여러분. 네. 아, 진짜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죠. 네, 한 입. 쌈장 마요, 쌈장 크림 소스에. 쌈장 크림 소스요? 돈마호크 스테이크를 찍어서 한 입에. 어떻게 보면 되냐?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성공했다. 콜라는 이거 갈 때 다 가져가시면 돼요. 야. 일단 아, 결제해야 돼요. 가져가셔도 돼요. 제가 매장에서 항상 콜라 꺼내 마실 때마다 결제하는 거 알아요? 아, 저번에 여기 판매, 왔을 때 판매가로 결제. 판매가로. 여기 왔을 때 네. 제가 문 앞에 있었는데 네. 들어오려고 하는데 네. 딱 그 패딩 조끼 자주 입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입고 딱 뒷모습이 누가 봐도 수건 아빠야. 어디로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네. 어, 난 먼저 들어왔어야지 앉아있는데 갑자기 콜라 팩트 그 1.5리터짜리인가 그거를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어. 왜냐면 내가 이거 꺼내 먹으면 매니저가 판매가로 찍어요. 판매가로. 아, 원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 왜 콜라를 사왔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콜라가 너무 작아서 나 큰 거 먹으라고 나한테 사온 건가 했는데 아니야. 아니 본인 드시려고. 아니야 이거를 그 판매가로 그냥 막 찍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굳건하게 자기 포지션을 지켜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편의점 가서 1.5리터를 사와서 마시죠.
진짜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선을 확실히 긋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이 소스는 안 내요? 네? 이 소스는 안 소스는 빌드업이 없어요? 4월 달에 메뉴를 좀 바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를 고려 중이에요. 고기는 안 찬가요 혹시? 네, 안 차요. 아, 안 차가워요? 찰 정도로밖에 안 데웠어요? 아니 약간 좀 약간 살짝 불안해가지고. 아 진짜? 완전 뜨거. 따뜻해요? 아. 갑자기 의심이 가가지고. 머리를 누가 따준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거 누가 따주나요? 샵에서 따주나요? 신기하네. 진짜 불 꺼야되는 거 아니에요? 어, 불 꺼야되죠 불. 야, 한 명을 서비스하는데 주방이 이렇게 지저분해질 줄은 몰랐어요. 사실 직원들이 하면 이렇게 안 지저분하게 나올 거예요. 제가 해가지고 그런 건데. 네, 오늘 좀 나 전쟁터네요. 안쪽은 한 뭐 100명씩 쳐도 이거보다 깨끗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러면 평소에 그럼 여기서 뭐예요? 평소에 여기서 뭐 하냐고요? 사진을 찍죠. 저는 여기서 찍는 것만 해요. 사진 찍고 유튜브 찍고. 아. 그죠? 찍고 찍고. 팬서비스. 제일 중요하지, 배추 중요하지. 유튜브도 찍고. 응, 유튜브 찍고. 방송과 포토존. 입간판. 아, 아니, 저는 그때 놀란 게 여기 주방 진짜 크거든요? 어. 근데 진짜 실제 주방은 여기 뒤에 있어. 이거 반토막 많아져. 응. 나는 여기 안 쓰는데 공간이 왜 이렇게 넓으니까. 나 유튜브 찍으려고 이걸 만든 거라고. 그죠, 유튜브 찍으려고 만든 거라서 직원들도 여기 나와서 일하고 싶어 하긴 해요. 여기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또 네. 보여주는 기준. 어쩔 수 없죠. 혹시 오늘 먹었던 것 중에 약간 제가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낸 것 중에 뭔가 추천을 하거나 하나 정도는 뭐 다음번에 한번 해봐라 이런 거 있나요? 이 메뉴 한번 뉴 메뉴로 해봐라. 응. 이거요? 이거 전게 뭐야? 페퍼콘 소스. 페퍼콘 소스. 오케이. 짜장 소스에서 페퍼콘 소스로 바꾸는 거 해보겠습니다. 짜장 소스는 짜장 소스라고 듣는 것 자체가 지금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뭔가 호불호가 그것보다 더 강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페퍼콘 소스 맛있었죠? 네 진짜. 어, 알겠습니다. 약간 그 레드 페퍼 향이. 어 레드 페퍼는 못해요. 아 그래요? 레드페퍼를 그만큼 주면 우리 팀장한테 큰일 나요. 소스 각 레드페퍼가 다른 부추에 비해서 한 8배 정도 비싸요. 아 진짜? 그게 안 되고 블랙페퍼콘 소스. 레드페퍼콘 소스는 큰일 나요. 그리고 파스타 종류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파스타 종류 하나 더? 어떤 느낌으로? 그게 약간 오일하잖아요. 오일리하잖아요. 네. 서브로가 좀 칼칼한 거? 네, 아예 중화식으로 매운 토마토 이런 거? 아니면 상하이 빼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상하이 크림. 오 괜찮다. 그게 지금 연어 소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연어 소스를 바꾸면서 상하이 파스타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상하이 크림 파스타. 연어 아 근데 그 소스 진짜 있어요. 상하이 크림 파스타에 제가 봤을 때 새우 조금 넣어주고 해물 느낌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살리고 연어 스테이크 소스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걸로. 근데 메뉴 개발 여기 진짜 되게 열심히 하신다. 고추장 크림 이런 거. 고추장 크림? 어, 연어 소스. 고추장 크림. 고추장 크림. 매콤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좀 고추장 찌개 같은 느낌으로. 아 너무 좋다. 한번 해볼게요. 고추장 찌개를. 고추장 찌개 파스타. 와 이런 것도 너무 좋겠네. 좋죠. 한식과 양식의 조화. 아니 그런 거는 저희 권 셰프님이 열심히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한식과 양식 조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오늘 진짜 맛있다. 그죠? K로제 소스. K로제 소스 괜찮아. K로제. 로제가 좀 괜찮아. K로제. K로제. 고추장 로제. 좋습니다. K로제. K로제 한번 고민해볼게요. 직원들이 다 아이디어 하나씩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컴피티션 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채택되면 뭐 혜택 있나요? 혜택 있겠죠. 괜찮다. 돈을 주는 게 최고죠. 그죠? 그죠?
초상급, 그런 상급. 뭐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셀프님하고 같이 일할 때는 당첨되면은 그 메뉴에다가 네 이름을 적어주겠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죠. 그 별로 소용이 없고 돈을 줘야 돼요. 아, 인센티브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는 얘기가 뭐냐? 내가 주고 싶으면 네 돈으로 주세요. 아. 개인 돈으로 주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도 선 걷는 거예요. 아까 그 콜라를 콜라. 판매가로 하는 것처럼 지금 내 돈 태워서 내라라는 얘기예요. 회사 내규에 따라서. 마이아 일로는 내가 느낀 거는 손님들한테 진짜 친절한데 사장님한테는 사장님은 거의 하대야 하대. 가끔 뭐 말이 사장이지. 간판 같은 거. 간판. 간판인데 친절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저분하면 닦아주고 뭐 이런 정도. 그죠. 약간 그거 있잖아요. 밖에 이거 있는 거. 그렇죠. 이런 거 그냥 뭐 바람이 빠지면 다시 맞아. 바람을 넣어줄 뿐이지. 맞아. 뭐 애정을 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입간판한테 그런 느낌이에요. 아, 오늘 너무 잘 먹었다. 뭐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스코트죠, 마스코트. 그죠. 풍선 인형 같은 느낌이죠. 네. 행수의 마음 조금은 이해하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오늘 또 와주셔서 정말 고맙네요. 희방님 모시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한 달 전부터 이 날만을 기다렸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어떻게 만족스러웠나요? 예, 네, 너무 만족스럽고 진짜 다음에 메뉴 개선되면 또 한 번 하시죠. 지금 몇 프로예요? 지금 한 37%? 37%? 왜냐하면 또 이제 또 달려야 되니까. 네. 2차, 아, 3차를 위해서. 네. 아, 솔직히 맥주 더, 그러니까 더 마실 수 있는데. 맥주 지금 4병 마셨지만 더 마실 수 있지만 오늘 또 이제 언니와의 시간에 또 달려야 되고. 네, 6시까지라서. 네, 6시까지라서 지금 또 5시고. 네. 여기서 한짝 또 까면 이제 계속 늘어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좀 커트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맛있는 거 생기면 또 불러드릴게요. 네. 주시고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먹었고 마이아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어디 인사해야 되죠? 빠빠이. 엔딩을 치려고 뒤에까지 가는 게 너무 좀. 아, 거기에 마우스가 있구나. 그죠. 모양이 빠지네요. 안녕 하고 끝나야 되는데. 안녕. 진짜 맛있다 이거. 소스 너무 맛있는데? 이게 쌈장이 들어갔어요. 마우스 커서 가. 안 보이잖아. 마우스 배터리가 없는데. 이 방송을 언제 꺼질 수 있는 거죠? 마우스 배터리 없어. 됐다. 나왔어. 나왔어? 저기. 알아야겠어. 안녕. 이거 받았지롱. 어, 또 사라졌다. 아, 왔다. 아니, 이거 뭐야? 이 방송은 영영 끝나지 않았군요. 어, 나타났어요! 가짜라. 됐다. 안, 뭐야, 이거. 안녕!